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제2장 영어의 팔품사와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의 25페이지를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를 펴주세요. 이제 먼저 제가 이제 25쪽에 영어의 팔품사에 대해서 먼저 적어 놨습니다. 이 영어의 팔품사는,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명동에 있는 형부의 집에 놀러 갔다가 감전사고가 났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집은 접속사로 외우시고요. 감전사고니까 감탄사, 전치사라고 외우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제 명대수동 현관 부감조라고 해서요.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말과 영어가 좀 품사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품사가 바로 이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것들도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부사로 부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도표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는 학교에 갔다. 이것을 우리말로 분석을 하면 그는 대명사죠. 이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다음에 는 주격조사죠. 우리가 은, 는, 이, 가가 주격조사예요. 영어에서. 학교는 명사죠. 이 명사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애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그 조사죠. 그다음에 갔다는 동사고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어의 그 팔품사를 이제 본다면요. 영어의 팔품사는 이제 첫 번째가 대명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이 26페이지 1번에 보면 그 대명사의 대자가 대신할 대자거든요.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는 다시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와 뭔가를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소유 대명사 누구누구의 것 이런 뜻이고요. 소유 대명사는 재기 대명사라는 것은 뭐뭐 자신이란 뜻이에요. 이 재기 대명사의 재귀라는 것은 행위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재기대명사는 보통 이제 셀프가 붙는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27쪽을 보시면 이 명사가 있는데 명사는 이름 명자거든요. 한자를 보면. 그래서 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외우는 방법은 이제 보통 고추집 보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추집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사라는 것은 불가산 명사와 가산 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불가산 명사라는 것은 셀수 없는 명사고요. 가산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가산 명사에 고유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가 있는데 고유 명사는 유일무이한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 태양 같은 거죠. 추상 명사는 거기다 잘 모르신 분 써놓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27페이지 도표를 보시고요. 그게 이제 러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뭐 사랑을 하트를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거는 이제 심장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사랑이란 어떤 그 글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질 명사는 셀수 없는 그런 그, 그런 것보다는 양의 개념으로 이제 쓰이죠. 양의 개념 이런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산 명사죠. 자, 가산 명사라는 것은 셀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 이 보통 명사라는 건 흔한 것이고요. 집합 명사는 단체를 나타낸다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이 부사의 부자가 꾸밀 부자입니다.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을 이제 이어주는 거죠. 우리가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을 접속사, 컨정션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27쪽에 제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뭐,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also for 이런 것들 전부 다 접속사에 들어갈 수 있죠. 이 for가 앞에 콤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or가 나오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상관접속사라는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7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나오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그 다음에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이 B as well as A는 뒤에 있는 것을 먼저 해석을 해요. 그래서 A가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나중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 자, 넘겨보세요. 28쪽에. 자, both A and B는 A, B 둘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접속사,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라는 것은 종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표적인 if죠. 뭐뭐 라면. 그 다음, when, 뭐뭐 할 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인데,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네 번째 줄에, 28쪽에.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보통 이제 once가 단독으로 나오면 한 번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탄사가 있죠.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거. 오 마이 갓! 이런 거 있죠? 웁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대표적인 감탄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는 말 그대로 이제 앞전자의 둘치자의 품사 사자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프레포지션이란 말도 하는데, 프레라는 게 앞이란 뜻이고, 포지션이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상당히 토익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치사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그 8번, 28쪽에 8번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전치사에다가. 그런 걸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산은 눈으로 덮여 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The mountain is covered. 뭐, 그 다음에 blank snow. 이러면, be covered with죠.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고요. 영어에서 이 전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편지가 날아왔어요. 편지에는 I'm through with you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는 당신과 통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I'm through with you는 난 너와 통한다는 게 아니라 난널 통과해서 가버렸다. 난 너와 끝장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관용적인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들을 잘 공부하시면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장의 오형식인데요. 이 문장의 오형식은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은 29쪽을 보시면 됩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 arrived at the airport 이러면 he arrived at the airport. he가 주어고요. arrived는 동사고요. at the airport는 이거는 이제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죠. at the airport는. 그래서 주어 동사로 나왔으니까 자동사. 자동사는 혼자서 쓸수 있다는 거죠. 동사 자체로만.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형태인데요. 자, 30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자, she is happy. 그녀가 행복하다. 자, 이 문장을 she is만 써버리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happy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이 happy가 보어, 보충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is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그 자체로만 쓸수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자동사는 뭐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가 자동사예요. 스스로 자자에 움직일 동자의 품사 사자거든요. 자동사고. 자, 삼형식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서 I met a musician. 난 음악가를 만났다. 자, I가 주어고 met이 동사고 musician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걸 나는 만났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사형식은 뭐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y mother bought me a dress. 어머니가 나에게 사주셨다. 옷을. 그러면 me라는 것이 나에게 간접 목적어고요. a dress라고 하는 게 옷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형식 구문이죠. Mother bought me a dress. 이 bought라는 것은 by의 과거형이죠. by의 과거형이
보트예요. BOUGHT.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예를 들면, 3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제가 써놨죠. He made me a judge. 그가 나를 판사로 만들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me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죠. 나를 만들었다. 근데 뭘로 만들었습니까? judge, 판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me와 judge는 이퀄 관계가 성립되죠. 판사인 것은 그가 아니고, 나죠. 자, 31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문장에 여러분이 오형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오형식의 문법에 모든 게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 가운데 이제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분사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ing로 끝나는 거는 현재 분사고 pp, 과거 분사로 끝나는 거. 어떤 동사의 과거 분사가 있죠. 그런 것은 ed가 붙는데 이런 것은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baby sleeping in the room. 31쪽 밑에서 넷째 줄이죠. 이걸 보면 이 sleeping in the room에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베이비를 꾸며주죠. 그래서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Look at the baby sleeping in the room이라고 할 때는 sleeping이 현재분사고 그 밑에 있죠. This is a box made in Korea. 이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자다. 자, 이것도 made in Korea에다 밑줄 주셔서 박스를 꾸며주죠. 자, 상자는 상자인데 어떤 상자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자죠. 그러니까 이 made는 과거분사라는 겁니다. 자, 32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 문법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 하늘이 그들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죠. 자, 도우지 다음에 후가 나오면 도우지는 그것들이 아니고 저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피플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후는 뭐뭐하는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사람들을 돕는 거죠. 후 이하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러니까 삼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학과 비슷해요. 공식을 아는 것이고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아시면 문장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이렇게 볼때 공식을 알면 되게 시험을 보기가 쉽죠. 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문법의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성문 기초 영문법, 맨투맨 기초 영문법 이런 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읽는다는 것은 영어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해를 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문법책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A man who knows two languages is worth two men. 그러니까 이 프랑스 속담인데요. 두 개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 2장에서는 그 영어의 팔분사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그 문법을 어려워하시는데요. 문법을 알면 참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법을 잘 공부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밑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해야 될 미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밑에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책의 2장을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 3강으로요. 영어 공부 비법에 대해서 읽기와 관련된 그 비법. 첫 번째 그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쓰기 비법.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